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. 자를 잡는다고 했어. 알겠어요. 잡는다는 얘기는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. 그걸로 이제 피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도 법인카드 쓴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. 됐습니다. 6월 2일 날 6월 2일 날 화상 회의에서 법인카드 인정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. 취재하는데 쓴 거니까. 제가 그 증거를 만들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. 사실관계를 계속 설득을 했는데 이 양반은 그걸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계속해서 모욕을 했고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고발까지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, 그리고 저는 밝히는데 무슨 이종원 씨가 길바닥에서 뭐 10년을 뭘 했다고요? 개소리 하고 있네 씨, 뭐 새끼. 야, 카메라 들고 거기 길거리는 게 뭔, 네가 뭘 했는데?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? 어디다 걷다 대고 씨발 카메라 들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해? 자기가 잘한 거라고 자기가 뭐 민주화를 해? 개새끼야. 개소리하고 있네 씨발 새끼. 개소리하고 있네 씨발 새끼. 개소리하고 있네 씨발 새끼. 개소리하고 있네 씨발 새끼. 개새끼야. 개새끼야.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